소개하려면 차트리움 그랜드 방콕 호텔의 클럽 룸입니다. 클럽 룸은 딜럭스 룸과 전반적으로 방의 크기나 구조, 사양이 같습니다. 차이점은 딜럭스 룸은 중간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클럽 룸은 상층에 위치합니다. 클럽 라운지 가까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클럽 베네핏이겠죠. 그래서 차이점은 고층에 있다. 그리고 클럽 베네핏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클럽 룸 사이즈는 딜럭스 룸과 동일하게 46스퀘어미터입니다. 문을 열면 우측에는 이와 같이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하나 정도 올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이고요. 자, 왼쪽은 미니바고요. 그리고 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침대입니다. 자, 바닥은 카페트입니다. 두께의 싱글 침상 붙여놓은 거에다가 그에다가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캠핑스퀘어하고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캠핑스퀘어가 너무 흡사합니다. 거의 한95% 가까이요. 뭐 캠핑스퀘어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나 할 정도로 캠핑스키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가구도 그렇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고요. 왼쪽에 미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지금 1인용 고급스러운 의자가 있고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열어보니까 수저 포크 세트가 이렇게 딱 방마다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는 뭐 과자나 이런저런 거 두는 곳인데요. 자, 여기는 다리 쭉 뻗고 앉을 수 있는 1인용 의자입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이렇게 원형 테이블과 1인용 의자, 그리고 등이 있고요. TV가 있습니다. 자, TV 아래는 이와 같이 자그마한 선반이 있어서 물건을 올려놓기 좋습니다. 자, 여기는 미니바입니다. 현재 미니바에는 자, 여기가 클럽룸이기 때문에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싱어 비어, 싱어에서 나오는 소다 음료죠. 그리고 이거는 소다수, 콜라, 주스, 우유 등이 있습니다. 무료고요. 자, 이게 생수 두병큰거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두 캡슐 커피 머신, 그리고 커피 보드. 자, 캡슐 커피죠. 티 세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과자들이 있습니다. 과자. 이 과자도 제가 보기엔 지금 무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컵이 있고요. 와인잔, 글라스잔 있습니다. 자, 방에서 욕실에서 방을 볼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 안쪽에 있는 블라인드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바깥에 뷰를 보면요. 자, 시암스퀘어 쪽입니다. 자, 시암스퀘어 쪽이고요. 자, 앞에 시암 파라곤이 있고요. 여기는 시암 캠핑스퀘어 호텔이죠. 자, 그랜드 여기 차트리움 그랜드 방콕 호텔에서 보면은 캠핑스퀘어 호텔이 좀 규모가 작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약간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갖고 위에서 보면 약간 낡은 느낌도 있죠.